사이클의 특징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컨트롤러에 보시게 되면 옵셔널 스톱이라 하자면, 정리하자면 N02는 언제 쓰냐, ON 켜져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근데 이제 테스트 가공이 끝나면 이제 합격이 될 거 아니야. 합격 이게 작업이 되는 거냐, 이때부터는 대량 생산으로 갑니다. 시맨 버튼맨 작업을 하려면은 이 옵셔널 스톱을 회사에서, 그래 회사에서 뭐 이걸 알려준 사람 없다 보니 그걸 깎든 마지막 제품을 깎든. 근데 저는 그냥 뭐 어차피 개별 그냥 시제품 가공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 그 버튼 한 번만 꺼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대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01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R0.4라는 거는 이제 공구 인선 반경 0.4 생략인데, 그래서 뭐만 집어넣냐면 네. 그러면 회전수가 빠르다 가공 시작점이에요. 정삭 가공 시작점을 진행합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사이클, 자, 사이클 특징이 있다고 했죠? 사이클의 특징은 가공이 끝나면 공구는 어디가 있냐, 당연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이게 정삭이다. 자, 모두 넣어주시면 정삭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겨. 교육하시는 분도 그 얘기 잘 안 해줘요. 황사이 뭐냐면, 어떤 질문이 뭐냐면,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내가 설명이 돼. 당연히 재료의 뭐 황삭 시작점을 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삭을 하려고 봤더니 정삭은 이 현상이 아니고 실제로 앞에 파이가 작은데 왜 시작점을 여기다 잡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하고 왜 여기 자꾸 고집을 하냐? 똑같이 가냐? 뭔 말이냐? 가공이 끝난 다음으로 오는 거라, 이 돌아오는 거라. 어떤 불안 요소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깎고자 한 제품이 이렇게 출된 거예요. 그 도출된 걸 황사로 막 돌려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다 깎아버려요. 깎고 나서 가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냥 암만 생각해도 황사가 동일한 위치가 좋다. 그렇게 해서 네. 임의되는 막 숫자를 수정하다가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재료 크기보다 크게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필요한 건 다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말은 정거장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이 반대쪽 요면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것은 이제 소재 사이즈만 맞춰주시고, 요거는 안정 이렇게 해서 이제 B면 정삭도 완료가 됩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또 시뮬레이터에서 또 작업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뮬레이터 한번 돌려보자고요. 자, 먼저 기존 소재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 지워주세요. 본인들이 지금 짠 프로그램들 다 델리트 키에서 지워주시고. 자, 지웠으면 다시 생성합니다. 알파벳 5의 숫자 1번 인서트 키 아니요 눌러주시고 전체 파일로 가셔가지고 열기에서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쭉 확인해 보시면 불러와 주시고요. 그 밑에 T030 샷 고장이고, 이번에는 P90로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다 있나 확인해 주시고, 뷰 2DB로 좀 맞춰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 풀 관리 가신 다음에 현재 1번 있죠? 1번 외경 항사 35 팁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2번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 35도 확인. 외경이 1357이고 내경은 2468로 갑니다. 짝수 홀수 번호는 뭐죠? 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 번호는 그냥 한마디 툴 목록의 번호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이제 오른쪽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툴 넘버가 몇 번이 합니다. 이렇게 1번 불러와 주시고 아마 12번까지 있을 거예요. 공작물 설정에 자동 원점 설정 확인 잡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워크, 자, 옵셋에 워크 가셔야 돼요. 워크 원위치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50점, X는 50. 현재 제 Z 값은 마이너스 481.
그럼 다 됐으면은요 여기 방향키 있죠? 요거 보세요. 이제 다 하셨으면 방향키 얘를 눌러가지고 W 이 화면에 가셔가지고 옵셋 누르세요. 옵셋. 자 W라는 우리 형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세팅을 진행합니다. 먼저 1 고정번호 1번 1번의 기준 공구, 그러니까 1번의 XZ 값은 기준 공구 0.8 인풋 하시면 돼요. 0.8 인풋. 그 다음에 공구 방향, 아직 세팅을 안 했어요.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데, 다만 요, R 값 있죠? R 값은 0.8.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세팅 들어갑니다. 자, 세팅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다시 자동 원점 설정합니다. 자동 원점 설정. 한번 더 해주시고, 자동 원점 설정. 보시고. 똑같이 X는 50점, X는 50점 된 겁니다. 자, 또 질문사항 있겠죠? 오락 값이 되면은 여기 툴 목록에 가시게 되면 여기 왜 현재 1번 공구와 3번 공구의 차이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00을 바뀐 겁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에디트 프로그램 리셋 2번 에디트 바로 이어서 정석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완료. 아마 알람 뜨는 게 추측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추측이 이 원래 기 여기는 EOB를 집어넣어. 이거 되돌리기 아니라 공작물 회전 눌러주시고 DIR 번호 확인하고 불러오셔야겠죠? 알파벳 5의 숫자 2번 공작물 회전시키고 프로그램 불러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옵셋의 Z값 아까 우리 얼마 전에 -3 줬어요. -3. 인풋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점이 3mm만큼 이동해서 전체 길이가 딱 맞습니다. 황삭할 때와 정삭할 때가 많이 다르죠? 위치가 이렇게 이게 기능이 뭐 번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거 다 끝났으면 이거 좀 해주세요.